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수록 나의 성공이 커진다. 미래에는 IQ나 EQ뿐만 아니라 LQ가 중요해질 겁니다. 무언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The quotient of love 말입니다. 왜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볼 때, 당신이 당신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찬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 알리바바 창업 회장. 다른 사람을 돕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능력 있고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신감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쓸 때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못해 한 일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더 크게 촉진시킵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